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얀치홀트의 신 타이포그래피. 현대 디자인 커리큘럼을 확고히 다져준 바우하우스. 모더니즘의 시작, 데스틸. 현대 공간을 이루는 모든 모더니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혁명의 혼돈 속에서 러시아를 그래픽의 중심지로 이끈 그 사람은 바로 엘 리시츠키. 유대인의 신분으로 입학도 거절받았던 그가 어떻게 세계의 디자이너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린 리시츠키는 독일로 떠나 예술이 아닌 건축공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존의 예술가들이 쉽게 갖지 못했던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건축 특성을 흡수하게 되죠. 후에 리시츠키는 비테프스크 예술학교에서 말레비치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하는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사상을 건축적인 서구에 연결시키면서 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3차원적인 공간을 소개하게 되죠. 그는 자신만의 헤어스타일을 프라운이라 이름 붙이며 실험적인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의 방대한 작업물은 구성주의라는 사조에 기틀이 되었고, 엘 리시츠키에 의한 구성주의는 현재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